그리고 노자평전 시강성 제3부 노자의 지혜에서 억지로 행하지 않고도 다스린다. 노자의 정치 사상을 관통하는 모든 원칙은 바로 억지로 행하지 않고도 다스리는 무위 이치, 하지 않고 다스린다. 이다. 노자는 최고 통치자를 도의 현덕을 체현한 성인으로 보았다. 때문에 마땅히 도의 원칙에 따라 천하를 다스리고 무위 이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노자 57장에는 다스리는. 그러므로 성인은 말했다.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질서를 찾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소박하게 되었다. 라고 57장에서 말하였는가 하면, 또 2장에서 그러므로 성인은 억지로 행하는 바 없이 세상 일에 처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한다. 또 38장에서 가장 훌륭한 덕은 무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일부러 자괴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45장에서는 움직임은 한기를 이기고 고요함은 열기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최고의 통치자가 청정 무위 이치를 실행하여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백성이 안정되고 난을 일으키지 않고 소박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즉 사회를 다스리는 이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무위 이 무불위의 목적이다.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백성이 지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그들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활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에 복이 된다. 즉, 백성의 지혜가 많으면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지혜를 많이 써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바로 통치자의 지혜를 모방하여 위를 범하는 난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야만 나라에 복을 가져다 줄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지혜를 사용하여 억지로 행하는 유의의 방법이 아니라 교활한 지혜를 거부하며 억지로 행하지 않는 무위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57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했다. 나라는 바른 도리로 다스리고 용병 작전은 기발한 전술로 치려야 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면 무위로 처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가? 바로 무위자연의 도로도 알수 있다. 천하의 금기가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이 이로운 기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둡고 혼란하게 되고,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많이 부리면 간사한 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고, 법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나게 된다. 57장에서 말했음. 천하의 금기와 교활한 계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은 더욱 빈곤해진다. 백성이 보유하고 있는 기물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나라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백성의 지혜가 많아지면 부당한 일들이 도리어 번성하게 된다. 반포되는 법령 조문이 많아지고 강력해지면 도적들은 오히려 늘게 된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절대로 많은 지혜를 써서는 안 되고, 억지로 행하는 유의의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된다. 오직 억지로 행하지 않는 청정 무위 이치를 채택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라고 60장에서 말했다. 작은 생선을 삶거나 구울 때 이리저리 뒤적거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생선은 문드러지고 부서진다. 그러므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억지로 다스리지 말아야 하고, 억지로 다스리면 백성이 해를 입게 된다. 노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최상의 원칙으로 색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람을, 색은 아끼는 것입니다. 59장에.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면 무엇을 색이라 하는가? 설문통훈 정성에는 색자의 본뜻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색자의 옛뜻이다. 그러므로 색에는 거두어 저장한다, 아끼다는 뜻이 들어있다. 한비자의 회로에도 색이란 그 정신을 사랑하고 그 지식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색은 정신을 소중히 아끼고 지혜를 적게 쓰는 것이며 무위이치를 실행한다는 의미다. 노자에 따르면 정신을 아끼고 길러서 무위이치를 실행해야만 비로소 도에 복종하고 덕성을 쌓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색이 나라에 아끼는 것, 백성 아끼고 섬기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심오하고도 오랜 생명력을 지닌 도다. 그래서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이다. 노자 49장에 말하기를 성인은 하나로 고정된 마음을 갖지 않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 착한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니 착함을 얻는다. 믿음직한 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대하고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대하니 믿음직함을 얻는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천하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 49장. 성인은 자신의 마음을 세상 어디에든 두지 않는 곳이 없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선량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선량하지 않은 사람도 선으로 대한다. 그리고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한다. 그러므로 성인 또한 믿음을 잘 얻을 수 있다. 성인은 주관을 갖지 않고 두루 본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치자가 지나치게 정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 백성이 교활해지기 때문이다. 백성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정치를 해야만이 백성이 순박하게 된다. 노자는 무위정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매주의의 우민 사상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그 통치자가 교활한 지혜도 욕심 없는 갓난아이 같아야 성스러움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릴 수 있으며 정욕이 입을 막고 욕심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성인에게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마음의 엉킴을 풀어헤치고 자신의 눈부신 빛을 부드럽게 줄이고 세 속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도의 현명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성인을 비로소 친해질 수도 없고 소홀해질 수도 없고 이롭게도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고 귀하게 높일 수도 없고 천하게 낮출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확실하게 목매주의 사상이며 소박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선양한 것이다. 그 다음은 통치자가 백성에 대해서 마땅히 우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바보같이 만들었다. 또 3장에서는 여기는 여기로 갈 것이 잠잠 조느라고 잘못 쓴 것. 3장에서는
어진이를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진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이 훔치지 않고, 명리를 쫓는 탐욕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허정하게 만들고, 배를 충실히 채워주고, 뜻을 부드럽게 하고, 기구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이 알미 없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에 따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저 3장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이거 우리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잖아, 이거. 12장. 사람들은 이미 다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12장. 찬란한 오색의 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난잡한 오음의 음악 소리는 사람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며, 잡다한 오미의 음식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말머리 사냥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진귀한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생명의 근원인 배를 채울 뿐, 눈을 위하여 꾸미지는 않는다. 라고 12장에서 말했습니다. 어진이는 백성을 다투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며, 탐욕스러움은 민심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감각적인 맛은 사람의 입맛을 버려놓고, 현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든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오직 백성이 배불리 먹는 일만 알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백성을 아무 생각 없는 어리석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무지무욕에 순박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런 백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통치자에게 순종하여 다스리기 편할 것이다. 노자가 이러한 순박한 사상으로 회귀하기를 원했던 것은 인류 문명의 진보로 파생된 인간의 이질화 현상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자는 문명의 진보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았다. 즉, 허위와 교활함이 나날이 증가할 것이고, 문명의 진보가 사회의 발전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 본 것이다. 노자는 사회 진보의 반대편에 서서 인류 사회를 순수하고 순박한 무문화의 원시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확실히 노자의 공상이라 할수 있다. 그가 말하는 이상 사회는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의 수가 작은 소국 과민의 소박한 사회다. 노자는 이러한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어디서? 80장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머리 피시게 됐네. 멀리 떠돌지 않게 한다. 나라가 작고 인구는 적다. 각종 병기나 문명의 얘기가 있어도 결코 쓰지 않는다. 백성으로 하여금 저마다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80점. 멀리 떠돌지 않게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 없고,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으로 하여금 문자를 버리고 다시 새끼줄을 엮어 뜻을 표시하게 한다. 백성으로 하여금 거친 음식이 맛있고, 거친 옷이 아름답고, 초라한 풍속이 즐겁고, 띠플로 지은 집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웃나라 서로 마주보며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80장. 각종 병기나 문명의 이기란 백성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멀리 떠돌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 이사 문제를 매우 중시하는 뜻이다. 소국 가민의 사회란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 수가 적은 사회다. 그러기에 비록 무기가 있어도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병사가 사용하지 않고 백성은 죽음과 이사를 매우 중시하게 된다. 배가 있고 수레가 있어도 탈 필요가 없고 투구나 갑옷이나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으니 백성은 문자를 안 쓰고 고대의 소박한 문화인 결승 문자로 이를 기록하게 된다. 그들은 변변치 못한 음식도 달게 여기며 거친 옷도 아름답게 생각한다. 낡은 풍속을 즐겁게 여기고 초가집도 편안하게 여긴다. 이웃나라가 보이고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여기서 노자는 세상과 단절된 원시적이고 몽매하고 미개한 사회를 묘사했다. 즉 소박하고 질박한 원시 시대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움은 일종의 도태고 보수적이며 반역사적인 공상일 뿐이다. 이것은 노자가
전란이 횡행하던 춘추시대에 태어난 인류 문명이 초래한 인간의 이질화 현상을 맹렬하게 공격한 것이다. 노자의 무위 정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다투지 않는 무쟁의 사상이다. 노자는 무위를 하려면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3장에 이렇게 말했다. 과감하게 하는 용기가 있으면 죽고, 과감하게 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산다. 이렇게 73장에서.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용감하게 다른 사람의 아래나 뒤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사사건건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백성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6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66장에서 말하기를. 강이나 바다가 온갖 골짜기에 왕이 될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에 왕이 될수 있다. 강이나 바다가 온갖 골짜기에 왕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에 왕이 될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성인이 앞에 있어도 백성이 해롭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다투지 않으므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통치자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을 낮춰야만이 사람을 얻고 쓸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늘 겸허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게 되며 사람들도 다투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스스로 겸손함과 다투지 않음이 바로 성인의 미덕이라고 보았다. 자겸과 부쟁이. 노자는 제후국 간의 관계에서도 겸허의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61장에는 이렇게 큰 나라는 강물의 하류와 같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큰 나라는 천하의 암컷과 같은 존재이다.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며 고요함으로써 알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겸하의 태도로 작은 나라에게 자기를 낮추면 작은 나라를 다 모아 다스릴 수가 있고 작은 나라도 겸하의 태도로 큰 나라에게 자기를 낮추면 큰 나라에 합해질 수가 있다. 따라서 큰 나라도 겸하로써 얻고 작은 나라도 겸하로써 얻을 수 있다. 큰 나라는 오직 모든 나라를 합하여 그 백성을 잘 양육하고자 원할 뿐이고 작은 나라는 오직 큰 나라에 합해져 백성을 잘 섬기기를 원할 뿐이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나라가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보자. 61장. 노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대할 때는 스스로 겸허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해야만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귀속시킬 수 있다. 반대로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겸손하게 대해야만이 큰 나라의 관용을 얻어낼 수 있다. 요컨대 제국 간의 관계는 반드시 겸허를 원칙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큰 나라가 천하를 얻고자 하면 큰 강이 아래로 흐르듯 세상의 어머니들처럼 청정하게 있어야만이 천하의 제후국들을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겸허한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무위치 사상의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노자의 사상에는 무위 정치 외에도 유위 정치를 주장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 물론 무위 정치가 그의 주된 사상이고 유위 정치는 부수적인 사상으로서 무위 정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보충 수단일 뿐이다. 81장 노자의 81장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늘의 돈은 오직 만물을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오직 남을 위해 베풀기만 하고 다투지는 않는다. 그리고 64장에는 이렇게 돼 있다. 사물은 흔들리지 않을 때 유지하기가 쉽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 도모하기가 쉽다. 연약한 것은 부서지기 쉽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흐트러뜨리기가 쉽다.
일은 드러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에 기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63장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부터 풀어야 하고 큰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치르도록 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크다고 자처하지 않는다.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63장에서. 노자는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무위정치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았다. 무위정치란 통치자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노자는 무위사상 외에도 한편으로 적극적인 유위사상을 제창했다. 성인의 돈은 오직 남을 위해 베풀기만 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성인이 사람에게 돈을 베풀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분쟁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관건이다. 노자가 보기에 유지하기 쉽고 도모하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흐트러뜨리기 쉽다고 할 때의 행위는 바로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일은 드러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에 그치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할 때만 작은 행위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크다고 자처하지 않는다. 항상 성실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결국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노자의 이런 사상에는 매우 심오하면서도 소박한 변증법적 사유가 충만해 있다. 또한 노자는 천하를 증탈하는데 전쟁과 같은 큰 행위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성인이 부득이하게 할 뿐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의 정치 사상은 무위와 유위 사상의 통일체라 할수 있다. 노자의 정치 사상 중에는 백성의 언론을 압박하는 위민 청명 사상의 비판을 가한 것도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 상황을 볼때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령 노자는 통치자가 폭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진압하는 것을 반대했다. 74장에 보면 만약 백성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수 있겠는가? 만약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 있다면 나는 그 놈을 잡아서 죽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를 죽일 것인가? 하늘에는 늘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서 나쁜 것을 죽게 한다. 그러니 사람이 하늘을 대신하여 남을 죽이는 것은 몫을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 일이다. 같은 말이다. 몫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로서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는 자는 거의 없다. 74장. 또 노자는 지나치게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비꼬며 다음과 같은 사상을 제시했다. 75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통치자가 세금을 많이 걷어 먹어치우기 때문에 백성이 굶주리는 것이다. 또 7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성이 사는 곳을 들들 볶지 마라. 백성이 사는 것을 지겹게 느끼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77장에서는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내어 모자라는 곳에 보태준다. 동시에 당시 통치자의 사치와 낭비 지나친 탐욕에 대해 폭로하고 규탄했다. 그는 통치자를 크게 비난했다. 53장에서 이렇게 조정은 심하게 썩었고 전답은 황폐해졌고 창고는 텅텅 비었다. 그런데도 통치자는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맛있는 음식을 물리도록 먹고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니 바로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53장에서 비난했다. 이러한 모든 사상은 어느 정도 백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자의 관리였으며 후대의 관직을 버렸던 자들이 백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었는가? 이는 바로 당시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앞에서 노자 사상은 춘추시대 말기의 산물임을 보았다. 당시에 신귀족인 신흥지주는 점차 통치계급이 되었고 과거의 구귀족인 노예주들은 점차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상실했다. 구귀족들 중 일부는 신흥지주 계급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는 쇠락해서 평민으로 전락했다. 논어 기록에 의하면 춘추 말기에, 춘추시대 말기에 세상을 피한 선비들, 피세지사,
예컨대 하조, 장인, 접여, 장저, 걸이 같은 일부 구귀족은 쇠락하여 평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는 일반 백성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고수했고 무력으로 통치자의 지위에 오른 신귀족들에게 불만을 품었고 사회 문명을 혐오스러워했다. 그들 최후의 이상은 세상과 단절된 소국 과민의 원시 사회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이상이었을 뿐 현실 사회는 잔혹했다. 당시 그들은 백성과 같이 신흥지주 계급의 억압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흥지주 계급이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잔혹하게 억압하는 것을 심하게 비난했고 어느 정도 평민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노자의 사상이 이제 다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